어디를 들어가야 돼? 여기 어디로 들어가? 이렇게 몰려? 여기 아니죠? 이렇게. 너무 강제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지, 그치? 이게 문이, 문일 수가 없지. 어디 가는 건데, 지금? 여기, 아, 여기가 현관이네. 여보세요? 혹시 식사하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그럼 같이. 안녕하세요, 쌤. 안녕하세요. 서울에 집이 없으시다고 해가지고. 홈투어 좀 시켜줄 수 있으실까요? 아, 예.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전에 이제 얘기가 됐기 때문에 허락을 해주신 집만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사장님 젊으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게 뭐야? 안녕하세요, 언니 아들.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와. 아들 둘인데 니네 딱 봐도 아들이다, 다. 야, 이 날라다닐 텐데. 들어오세요. 네. 이야, 여기 무슨. 와. 대박이다. 이 정도씩은 진짜로 이거 수족관 가야지 있는 건데 이걸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원래 물고기 키우는 취미가 있었는데 아예 이번에 집을 지으면서 이게 한 2.7m 정도 되는 한 9자짜리 어항을 한번 큰 어항을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몇 마리 정도예요? 여기 몇 마리 돼요? 지금 한 70마리 정도 될 거예요. Always greener in somebody else's lake. You dream about going up there. That is a big mistake. Just look at the world around. 이것도 취미 중에 하나로 들어가는 거네요. 아, 네. 물갈이가 힘들잖아요. 이게 한 번 하는데 몇십만 원 하던데. 아, 근데 이 어항은 한번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섬프 어항이라고 해가지고요. 우와, 뭐야? 이 밑에가 이제 전체가 다 여과기로 되어 있어요. 오! 물이 자동으로 이제 돌아서 와. 여기서 여과가 돼서 다시 이제 올라가는 구조. 그럼 계속 이걸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물이 자동으로 돌고 또 물이 증발되는 만큼 자동으로 이제 급수가 되게끔 이제 그렇게 설계를 해서 사실 별로 관리할 게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 집을 질 때부터 이거를 생각하고 하셨다. 그럼 어디 지금 우리 또 투어할 곳이? 아, 이쪽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쪽에 이제 문 옆에 문이 하나. 여기 아까 본연이가 슬쩍 봤는데 너무 들어가 보고 싶었어. 뭐가 있는데? 우와! 이런 식으로. 아, 이게 차고를 취미실로. 이야, 이거는 거의. 와. 야. 야. 차고로 설계됐던 공간인데 올해 7월부터 한 목공을 좀 배우기 시작했어요. DIY. 예. 야, 이런 공간은 진짜 좋다. 대박이다. 야, 이거는 진짜. 진짜 남자들의 로망. 이거 진짜 로망이에요. 네. 아, 근데 저도. 민호가 봤어. 네. 말 많아지잖아. 로망이 있어서가지고 저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차고를 이런 차고를. 이 목공 기계가 엄청 큰 거 보니까 그래도 좀 실력이 있으신 거 같아요. 집안에 근데 아유. 집안에 우리 아버님이 만들어 놓은 거 하나도 없는 거 같은데. 공간은 진짜 대박이다. 다음은 저희 이제 1층에서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저희 이제 스킵플로어라고 해서 이렇게 1.5층 공간에 저희가 이제 거실을 두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 거실 한번 보러 가시죠. 아, 저, 네, 이게요? 여기 살짝 보이는데. 어, 저거 있어? 너무 궁금했어요. 좋아하겠어요. 이 안에서 그냥 형제끼리 뛰놀고 해도 다치지도 않고. 네. 그죠? 엄청 아늑하다. 여기서 잠 많이 잘 것 같은데 애들 그냥? 여기서 놀다 지쳐서? 네, 많이 잠나. 그죠? 애들은 남자애들은 네, 제가 봤을 때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아이 셋이 아니라 계속 진행형이겠는데요? 여기까지. 아, 난 스크린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벽에 쏜 거야. 예, 네, 프로젝터 전용 벽지로 아예 시공을 해서. 아~ 그러면 영화를 쐈을 때. 그래서 전용 벽지가 있어요? 네, 빗반사 없이 이제. 프로젝터 전용 벽지라고? 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 예, 한번 들어가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봐봐, 누나. 수산시장 같지 않냐? 좋다. 그쵸? 야, 진짜. 너무 좋다. 와, 진짜 잘 만들어놨다, 인테리어가.
더 있으면은 안 되겠어, 참아서. 예, 이제 2층으로 한번 올라가서. 자, 가시죠. 예. 야, 일단 밟을 때마다 사이드에 불 들어와요. 이 디테일이 있어요. 딱 센서가 네, 센서도 이게 뭐. 계단 인지하라고. 이 층은 주로 그러면 아버님 공간인 거예요? 온 가족의 생활 공간이에요. 예. 아, 어느 방은 책이 아 서점이야. 야, 모든 의미가 진짜 모든 공간에 다 책이랑 친해지라고 책을 다 해놓으셨어요. 예. 여기 책. 네. 아, 나 이거만 오 뭐야? 네. 아, 여기 뚫려 있네. 화장 안 뚫렸어. 안 뚫렸어. 오, 와, 어제 안 뚫렸지 민호야. 오, 야. 내가 아이들의 이제 놀이방 겸 책장 겸 이쪽은 이제 침실. 천장도 그냥 이게 침구가 높으니까는 침구 높은 게 너무 좋고 어더 좋지. 나중에 좀 아이들이 크면 여기에 이제 뭐 침대를 치우고 뭐 이렇게 초등학생 고학년 되면 이제 뭐 암벽 등반을 하는 그런 걸뭐 만들어 준다거나 플라이밍 같은 거 하시는 플라이밍 농구를 한다거나 그런 공간으로도 좀 이렇게 침구를 요쪽으로 좀 높게 이렇게 만들어 미래까지 생각하시는 올리고 싶다. 아, 대단하네. 아, 지금 다음 장소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들의 침실과 가깝게 아이들의 그런 옷장 드레스로 또 이제 큰 장난감을 이제 아 여기도 작은 또 저기 수족관을 해놨네요. 와. 아 여기는 이제 제 거북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침이네요. 아 거북이 있네. 네, 거북이가 이쪽에 있습니다. 와. 이것도 다른 취미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아 이것도 이제 하나의 취미로 물고기 취미가 거북이 취미로 보셔도. 네. 아, 저 유튜브 너무 예쁜 거 같아. 계단 옆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불 들어오는 거. 아, 참 잘 오겠다. 여기는 취미가 또 있으시다고 하나, 그치? 왜 아니겠냐. 이건 사실 저의 취미는 아니고요. 저희 첫째 아들 민준이의 이제 레고방. 와, 네, 아이가 이제 워낙 블럭 장난감을 좋아해서 이렇게 좀 많이 와, 손을 쓰게끔. 네. 아이 놀이공방이네요, 그러니까 그죠? 예. 네. 야. 그래서 동생들하고 좀 분리시켜야 동생들이 자꾸 망가뜨리니까. 아, 잘하셨네. 네, 지금도 둘째, 셋째들은 아예 요 공간은 건들지 오게. 않아요. 네,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와, 항아권 건들면 안 된다. 항아권. 네. 잘 돼 있는. 잘 돼 있는. 다음은 여기 이제 안방. 안방을 내 꼭대기에 하는 집은 사실 없거든요. 이야, 이런 공간이 나온다. 우와. 어머나? 우와. 우와. 그 아이가 있으니까, 그죠? 아이들 뭐, 이렇게 좀 낮잠을 좀 재우거나 이제 그런 공간으로 우와.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와, 어, 뭐야, 뭐가 틀려있어? 볼 수 있게. 어머. 와. 빗 떨어지면 빗소리 나나요, 이제? 아, 빗소리 너무 좋죠. 빗소리가 너무 좋죠. 민호는 잘 왔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한 번에. 아유, 시원하다. 야, 여기는 뭐? 와. 아니 아버님 아까 그 뭐야 어항 목 때린다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나서 커피 한잔 먹으면 너 너무 좋습니다. 집에서 나와서 이쪽까지 갈 때 비를 맞지 않고 이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지붕이 있는 공간과 이렇게 앉을 수 있는 벤치. 와. 아유 우리 아 여기 5인 가족 나. 화분이 엄청 많네. 야, 천녀. 다
다 종이 달라요. 다육식물이라고 저의 취미가 또 이제 다육식물 기르기가 있어서. 아, 다육이들.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이런 공간을 좀 미리 부탁을 드려서 해가 잘 들고, 사실 다육식물은 환경만 잘 만들어주면 그죠. 알아서 잘 자라는 식물이다 보니까. 또 제가 목공으로 만든 유일한 결과물이 하나가 이 선반. 그리고 아~ 야, 어쩐지 이런 게 다 좀 아구가 안 맞아요. 그렇죠. 업자분들 했다면 이런 거 가만히 안 두거든요. 와, 혹시 유명한 작곡가 아니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는 일종의 저희가 캐빈이라고 부르는 오두막. 와, 오두막 캐빈. 캐빈이라는 캐빈. 공간이고 좀 어른들을 위한 공간, 아빠들의 공간으로. 그리고 저는 가끔씩 이제 요즘은 야전 침대 펼쳐놓고 여기서 이렇게 이 오락기가 영화도 나오고 영화도 볼 수 있게끔 일반 TV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누워서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혼자 여기서 그냥 자기도 하고. 음악은 그러면 이거 엄마 침인가? 아, 그치, 아빠가 음악이 없는데 얼굴에? 그쵸? 사모님이 피아노 치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제가 피아노랑 이제 노래 부르는 기,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치기 이런 걸 좀 취미로 하고 있는데 잘하지는 못합니다. 잘하세요? 어때? 연애하실 때 많이 보여주셨죠? 네. 그치? 연애하실 때 많이 보여주셨을 것 같아. 기타 치기 이런 거. 진짜 취미 많으시다. 자, 이어러 더 들어오셔도 돼요. 더 들어오셔도 돼요. 자, 그 저 집에서 잔치하는 것 같다. 어? 민준이 여기서 잡았어요? 어때, 좋아요? 네. 애가 개구쟁이. 대답도 너무 잘하잖아. 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와, 와. 우와!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 그게 다 핀 거예요, 이게. 우와, 이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항상 궁금했었는데, 이거, 이런 거. 우와. 우와. 우와, 튼실하네. 오토 캠핑의 장점은 원하는 곳에 세워놓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아무 데서나. 아무 데서나. 감사합니다. 오, 이거 너무 먹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묵을 갖고 오셨네. 아니에요. 어디 뭐예요, 이거는 저희. 마시멜로를. 아, 백오무가 아니에요, 백오무. 너무 졸리실 게. 하는. 아, 이거 다 먹어야죠. 처음 해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네. 전문가. 멀리서. 우와. 와, 너무 맛있다. 대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어디서 즐기냐고. 아, 저거 소리 지르는 거. 야야. 여기로 이사 오셔서 제일 좋은 점이 뭐예요? 아, 제일 좋은 점은 사실은 요란실. 적은 것 같아요. 이거 완전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행복해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이게. 야,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정신 건강이 좋겠냐고. 이러고 다닌다고 누가 뭐라 그래. 소리 질러도 누가 뭐라 그래. 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진짜 이게 행복이거든요.